조합이 결정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 공사의 하자나 불만을 얘기할 때면 우리는 시공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 철거, 정비, 설계부터 토공, 마감제 이르기까지 과거에는 이런 아파트 재건축을 시공사가 모두 다 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많은 재건축 조합들은 설계나 정비, 마감제 선택, 심지어 공사에 들어가는 일부 업체 선정까지 직접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자, 물론 이 경우 시공사의 전횡을 막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과 조합장을 향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아, 최 단장. 어찌 된지 계약서에는 7억짜리 계약을 했다는데. 인터뷰 도중에 한영기 조합장이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각종 건설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건설사업 관리업체 CM의 직원입니다. 한 조합장은 CM을 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CM은 사실상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합장이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그 봐주고 여기가 영역업체가 한 20개 넘잖아요. 예. 그 영역업체를 조합장이 어떻게 컨트롤 자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조합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고 모든 업무를 다 하고 CM을 통해서 조합장을 보고받고 그러니까 조합장이 훨씬 편해요. 조합장을 도와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CM. 그런데 2012년 착공 당시만 해도 재건축 아파트 공사에 CM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때 조합에서 계약한 CM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된 신생업체였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CM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 각각의 분야가 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갖고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실제로 이 CM이라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초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돈은 안 들어오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는 왜 이런 소규모 신생업체를 썼을까? 완전히 이쪽은 재건축 재개발에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거기 근무해봤기 때문에 그 인원의 어떤 능력이나 이 회사의 어떤 그 능력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죠. CM에 근무를 하셨었다고요? 난 시절에 있었지만 그 회사가 그 회사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한영기 조합장이 근무했다는 회사는 2010년 용산 동자 4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뇌물 사건에 연루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차린 회사가 신반포 1차에 들어온 CM 업체였던 것. 해당 CM 업체의 대표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그 한영기 조합장님이 그럼 CMG 에서 언제까지 일을 하셨어요? 조합장 되기 전까지 했어요. 직함이 뭐였어요? CM에서는? 부사장인가? CM을 끼고 재건축 사업을 진두지휘한 한영기 조합장. 실제 조합장이 개입할 수 있는 사업비만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샤시라든지 주방가구라든지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업체 선정에 여러분 조합장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파크 역시 조합에서 마감제를 비롯해 수십 개의 협력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최고가 아파트의 대명사가 된 반포의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선 2023년 입주 예정인 레미안 원비엘리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아리팍에 들어갔던 업체들 다수가 원베일리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 내가 저기 저 조합장으로 진짜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을 때 2015년 말쯤에 3차에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합 설립 좀 해달라. 14년 동안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6개월 만에 간단하게 내가 뭐 총에 두 번 걸치고
조합설립 동의서 다 마무리하고 조합설립 총회 인가까지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경남 아파트가 좀 도와달래. 이거 다 통합하는 게 낫겠다. 당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실행을 앞두고 신반포 3차, 경남 등의 아파트는 서둘러 재건축을 추진했고 2017년 통합 재건축을 확정했습니다. 조합장 사단도 내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이 재건축, 이 조합을. 이상한 조합장, 이상한 임원들이 이상한 짓 하면 내가 어떻게 만든 조합인데 사실은 망치죠. 그룹으로 해서 당선시켰어요. 제가 선거운동 해가지고. 이후 한 조합장은 자신의 측근들로 재건축 조합을 꾸렸습니다. 원베일리 조합 사무실과 나란히 있는 한 조합장의 사무실. 수시로 어떤 한 조합장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뭐 전문 받고 해야 되는데 한 조합장은 잘 모르세요? 아,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김경희 PD님하고 똑같다 하면 돼요. 그럼 조합장으로 왜 앉히신 거예요? 조합장 아닌들은 뭐 여기 대한민국의 모든 조합장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특별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재건축 관계된 모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유일무이에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아크로 리버파크의 업체들이 원베일리에 들어간 것도 한영기 조합장 본인의 뜻이었을까? 정식 경쟁 입찰했어요. 모든 다 경쟁 입찰식으로 했다. 이 얘기신 거죠?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그거는 하자가 없었는데. 물론 다 경쟁 입찰로 선정된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입찰 자격이 수상합니다. 대부분 아크로 리버파크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에 유리한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한 대형 CM사의 탈락 이유가 눈에 띕니다. 입찰 서류를 낼 때 대표 직인을 빠뜨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은 이거 직인 날인 없이 제출된 건 맞나요? 그거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떨어졌다라고 그쪽에서 뭐 얘기한 것도 기억도 안 나고. 아크로 리버파크의 CM 용역비가 13억 원에서 최종 73억 원까지 늘어났는데 원베일리에서도 입찰 당시 3억 9천만 원이었던 용역비가 연장 계약을 통해 92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한 번에 얘를 92억이라고 내놔버려요. 그럼 큰 회사들이 다 내줄 거 아니에요. 다 내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3.5억짜리를 입찰한다고 이렇게 딱 하면 큰 회사들이 누가 와요? 원베일리 조합원 중 건설사에서 수십 년간 근무했던 김규태 씨는 지난 3년간 CM 업무 일지를 전량 분석해보았다고 하는데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술도 이렇게 개선되어야 돼서 개선 안이 있어야지. CM의 의견이 있어야지. 어떤 부분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어. 거의 뭐 80-90%는 회의하면 회의록 일지 적는 거지. 근데 그 사람한테 100억이 갔어요. 92억 원이던 CM 용역비는 최근 다시 14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조합원들을 상대로 모델하우스가 공개되면서 조합의 질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가 잘 지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너무 허접하다 못해 모든 조합원들이 지금 다 붕괴를 하는 것이고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세시였습니다. 조합원들은 독일산 세시가 선정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조합에서 설명회를 자청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원하는 건 한국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 시스템 총으로 바꿨으면 좋던가 그런 아주 지렸는데 어처구니가 아니 남이 얘기하는데 왜 어처구니까지 그러세요? 그러면 조합을 대표해서 조합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제가 조합장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합장을 지키면서. 조합장의 역할을 지키면서. 예. 조합장 역할을 하시는. 아니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샷스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능이에요, 기능. 기능인데 그다음에 고단율 10분의 1 거예요. 이 조합을 내가 탄생시킨 내 장군이야. 한영기 조합장에게 원베엘레 실시 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관여한 상황 아니죠. 그런데 샷시 정할 때는 그때는 조합장 있을 때인데 예. 조합장이 혼자 결정 못하냐요. 그런 샷시가 정말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삼성하고 같이 이 독일을 특화 아이템으로 나한테 어쩌냐라고 좀 검토 좀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거를 나한테 가져왔을 때 당연히 먼저 CM한테 네가 너네들이 먼저 검토해봐야지. 응? 검토해보고 문제 없는지 파악해봐. CM 검토했더니 아 이건 특화 아이템으로 정말 내서만 합니다. 대화 도중에 갑자기 동영상을 내미는 한 조합장. 등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있는데요. 저희 집이거든요. 아. 조합장님 펜트하우스예요? 네. 어, 예. 저희 집에 요즘 샷시가 이렇습니다. 결로인가요? 뭐 결로에 아예 땡땡 얼어붙어가지고 예. 겨울에는 아예 열지를 못해요. 여기가? 네. 아닌가? 샷시가 안방이 지금 샷시가 이래요. 예. 이런 결로 생겨요. 어. 영상 지하 영하 1도이고 예. 실내 습도가 50%도 안 될 때 이렇게 결로가 생기고 예. 얼마나 결로가 생기면 겨울에도 이게 곰팡이가 있을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응? 해달라라고 한 게 조합장님이 이제 컨펌을 하신 거잖아요. 이건 내가 선정했어요. 예. 전부 다 비교해서 국내에서 최고이고 그렇게 쓴 게 여기예요. 그런데 예. 지금 종합선물세트. 그의 자부심이었던 펜트하우스의 치부를 들춰내면서까지 독일산 쉐시를 옹호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설명회 당일 시공사 역시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삼성의 입장,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가 됐다라고 했을 때 삼성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저희는 장담 못합니다. 독일 셰시가 아니면 공사를 못하겠다는 것. 그러면 그 차원을 포기할 수 있어요? 차원을 분리발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리를 완충해서 따로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를 다 분리발주를 하시지 못하면 삼성법이 됐어요? 시공사는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 삼성물산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조합에서 그 창호업체를 선정을 했고 예. 예, 그래서 우리한테도 공문이 왔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창호를 할 테니 네. 협조를 바란다. 기술위원회까지 열어 조합이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삼성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기술위원회 얘기는 달랐습니다. CM 업체하고 삼성하고 와갖고 뭐 카다를 끈가 뭐 카다를 끊었던가 뭐 자료 주고서 우리는 들어가서 그냥 잘 아십시오 뭐 이렇게 하고 한 것 같은데는 기술위원이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 삼성에서 정한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샷시는 이러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제보자가 원베엘리 공사와 관련해 제보할 것이 있다며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조합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시공사로 곧바로 로비 작업으로 조합장한테 얼마쯤 줄 줄 알아? 천만에요. 그렇게 주면 바로 압수수색당하고 팔로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그걸 대신해 줘야 돼. 대신에 어떤 걸 해줄 수 있냐. 그는 재건축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지인과 최근에 통화한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샷시도 지금 한영기가 손에 댔어요. 신정동 아파트에 납품했던 업자가 삼성에 지금 이라고 있는데 네 라인을 잡은 거죠. 그래서 한영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샷시를 넣은 거죠. 독일 창호를. 이익금이 적으니까 뭐라 국내 X나 생기가 그 이런 게 그죠. 그러니까 원베일리 샷시 금액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리베이트도 해주기로 약속했대요. 뭘? 어디한테? 한영기한테? 이제 X로 그 사다리로 쭉 올라가는 거죠. 제보에 등장한 삼성물산 임원에게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뭐 그 전혀 뭐 사실이 아니고요. 그 보면 왠가 그 뭐 그런 업체들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뭐 저기 저 이권을 갖다가 저거 하기 위해서 뭐 지금 뭐 그걸 공격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지금 뭐 현장들마다 해서 저희들도 골치 아픈데. 한영기 조합장은 이런 의혹들이 업자들의 농간이라는 주장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엎어놓고 이 업자들 얘기대로 샤시 국내 끌어들이고 이 시스템 끌어들이고 이럴 목적이에요. 90% 내지 95%는 사실 아니에요. 지난 몇 년 동안 서초구청에는 한영기 조합장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구한부장이 느낀 점이 있고 민원이 있는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합원관에는 지금 저기 의원님이 얘기하신 특정 조합원의 부동한 영향력, 동호수... 다 잊지 마시고요. 예. 부당 대출로 이런 부분은요. 조합원관의 재산권에 대한 분쟁입니다. 건축사업은 공익성이 있고 법에 구청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말과 달리 실무진은 행정조치에 대해 미온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민원이 제시가 됐으니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유권 해석이라든가 뭐 질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제대로 해야 되겠죠. 현재로 와서는 글쎄 너무 과도한 우리가 개입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서초구청. 그러나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민간 사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층고 기준을 완화해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공공사업의 성격도 가집니다. 조합에 대해서 왜 공공이 관여하느냐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거든요. 그러면 1대1 재건축을 해야죠. 5층이 5층으로 가야 되죠. 왜 5층을 30층으로 올리는 정책 개입을 해놓고서 이건 사적 사업인데 왜 공공이 개입하냐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도 지자체고 사업 시행 인가도 지자체고 각 단계마다 다 그 지자체가 개입이 되죠. 본인들이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가 해주는 과정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관계기관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사이 한영기 조합장은 압구정, 과천, 부산, 경남까지 진출했습니다. 최근 신반포 2차 재건축 사업에도 한영기 조합장이 개입해 자신의 측근들로 조합 집행부를 꾸렸습니다. 조합장에 당선된 이 사람은 자신보다 어린 한 조합장을 업어주기까지 합니다. 이 조합은 한영기 씨와 연간 3억 원의 고문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오가며 재건축의 신으로 등극한 한영기 조합장. 그의 폭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영기 조합장은 이곳 아크로 리버파크에 이어서 원베일리와 한신 2차까지 강남 일대 조합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요즘 같은 주택시장이 만들어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국가에서 도시정비법이란 특별법을 만들어 형사처벌까지 하는 이유는 재건축, 재개발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공익성 때문일 겁니다.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려면 서초구청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D수첩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 고통을 겪으신 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